이달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. 조업 차질을 걱정했지만 별 문제가 없다는 업체들이 많았는데요. 그 이유가 뜻밖이었습니다. 김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부산의 한 제조업체를 찾았습니다. 직원 수가 49명인 이 업체는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. 하지만 이미 2년 전부터 52시간 근무제를 사전 도입해 별다른 혼란은 없습니다. 일부 부서에서 못하게 된 잔업은 신규 채용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. 추가적인 인원을 모집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이제 직업 훈련을 한 다음에 그 인원을 투입을 시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. 주 52시간 근무가 확대 적용되는 부산 경남 기업은 10만여 곳, 근로자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모든 업체가 이 회사만큼 준비가 잘 돼 있는 건 아니어서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.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부산 상공회의소의 모니터에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많았지만 이유는 뜻밖이었습니다. 코로나발 불황 탓에 잔업할 일감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.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조사에서 신규 적용 대상 기업 90% 이상이 52시간 근무를 지킬 수 있다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. 제도 준수가 가능하다고 나왔지만 사실상 코로나19로 기업의 생산 활동 자체가 위축되면서 일감량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준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영향은 경기 회복 이후에 더 커질 우려가 큰 만큼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은 지금부터라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KNN 김상진입니다.